이런 이제 절골술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와서 이제 상담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뼈를 어떻게 줄이나요? 매부리 때처럼 이렇게 뚱뚱 깎아내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조상. 안녕하세요. DM상외과 이주홍 원장입니다. 연예인이나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보면 콧대가 굉장히 날렵하고 또렷한 거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에게 코 성형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 코를 높여서 이런 날렵한 거를 표현하고 싶지만 코뼈 자체가 넓어서 이거를 줄이고 싶어 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외측 절골술이란 아주 간단한 수술로 이런 뼈의 넓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 성형 수술 중에 외측 절골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코 성형 시 외측 절골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측 절골술은 말 그대로 바깥쪽에 뼈를 절골한다 이런 이름이고요. 이 수술이 시행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할 때 보통은 너무 큰 코, 너무 높은 코를 낮추고 작게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은 작고 좀 낮아 보이는 코를 높이고 좀 또렷하게 만들고 싶어 할 텐데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낮은 코를 높이면 옆에서 봤을 때 높이도 올라가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높이감 때문에 굉장히 또렷해진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건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뼈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바닥이 좁은 분도 있지만 넓은 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태생적으로 넓은 거예요. 근데 바닥이 넓을 경우에는 아무리 높이를 탑쌓기를 한다 해도 바닥이 넓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넓게 완만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높이를 올린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자분들이 코를 안 높여도 바깥쪽에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해서 음영을 넣으면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바닥에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생기는 정면 효과입니다. 이런 정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뼈의 바닥이 넓은 분은 외측 절골술을 통해서 뼈의 바닥을 줄여서 각도가 더 급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또렷한 느낌이 날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외측 절골술일 거고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바닥이 좁고 높이가 높은 분. 이런 분이라면 이미 이제 오똑한 분이니까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난 높이감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또렷한 느낌이 없어. 이게 바닥은 넓은데 높이가 있는 분. 이런 분은 외측 절골술만 통해서 이런 또렷한 느낌을 낼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바닥도 넓은데 높이도 낮은 분. 이런 분들이 제일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분들은 높이만 높이면 높이도 높아지지만 정면에서도 오똑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닥도 줄여줘야 정면에서 이런 오똑한 느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절골술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와서 이제 상담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뼈를 어떻게 줄이나요? 매부리 때처럼 이렇게 뚱뚱 깎아내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조상 이렇게 쇄골 모형을 들고 보면 삼각형 모형으로 얇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갈아낸다 하더라도 너무 얇기 때문에 줄어드는 양이 너무 적을 거고요. 이거를 뚱뚱 잘라버리면 코뼈랑 앞턱뼈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수술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수술이고,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거를 톡톡톡 뼈를 금을 냅니다.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그림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앞턱 뼈가 있고 이렇게 이제 코뼈가 있겠죠. 삼각형의 한쪽 면과 앞턱 뼈가 이렇게 있을 텐데, 만나는 부위를 저희가 이제 절골을 합니다. 그리고 코뼈가 이제 서 있는 부분의 아랫면을 이렇게 쑥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 좁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뼈 사이는 멀어져 있고 숭통 비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 해도 1mm, 2mm 단위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1-2mm의 얇은 간격은 양쪽에서 뼈가 자라 들어와서 만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코뼈 절골술로 1-2mm 이동한 정도는 뼈가 자라 들어와서 메꿔지겠죠? 다만 이게 수술이 막 코뼈를 막 부수고 막 맞아서 깨진 것처럼 막 으스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오면 약간의 통증이 있는 정도지 굉장히 통증이 막 증가하고 붓기나 멍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런 큰 수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동하는 양이 뭐
5mm, 1cm 이렇게까지 이동하면 뼈가 붙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하는 거는 1-2m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외측 절골술만으로 코가 막 오똑하게 표현되는 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보통은 코가 낮은 분이 좀 높이면서 부가적으로 덧붙여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높이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단 조금만 범위를 줄여서 미세한 부분만 조정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외측 절골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 수술의 경우에는 내측 절골술까지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가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있겠죠? 이때 외측 절골이라는 거는 삼각형에서 바깥쪽에 아랫부분을 절골하는 걸 지칭을 하고요. 내측 절골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으면 가운데 부분, 여기를 절골하는 걸 얘기를 할 텐데, 뼈라는 게 딱딱한데 양쪽을 다 잘라버리면 이동이 너무 많아지고 고정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로 뭐 격투기 선수인데 막 코뼈가 부러져서 막 으스러져 있다, 이런 경우에 재조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거고, 미용 수술하는 분 중에는 이런 분은 잘 없겠죠. 외측 절골만 해서 한쪽만 끊어줘도 뼈가 얇기 때문에 손으로 밀면 쑥쑥 들어갑니다. 이 정도 이동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측 절골술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측 절골술만 따지고 보면 다른 부위랑 다르게 이제 뼈가 굉장히 바깥에 있죠? 바깥의 일부분 절개를 통해서 박리도 정말 한 2mm, 3mm 범위이기 때문에 붓기가 굉장히 적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 당연히 통증도 굉장히 적습니다. 뼈를 손대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막 뼈 부러진 것처럼 아프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뼈 자체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절골을 해서 이동을 한다고 이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코 수술이랑 같이 하면 그 통증이야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뼈 절골술 자체로 보면 통증이 아예 추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외측 절골술이 필요하다고 통증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안쪽으로 모아준 뼈는 뼈와 뼈 사이에 또 뼈가 조금 자라 들어와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 뼈가 안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생 과정이 몇 달만 진행이 된 다음에는 재발할 가능성이란 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측 절골 시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이걸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넓은 느낌을 외측 절골술을 이용해서 한껏 줄일 거야, 한껏 줄여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뼈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1-2mm 정도 이동하는 거지 그 이상 이동할 경우에는 뼈끼리 붙지가 않기 때문에 뼈의 중간에 이제 빈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단차가 생겨서 만져지거나 이런 굴곡이 느껴지는 분, 또는 그게 이제 외관상까지 드러나는 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적은 부위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 성형 수술 중에 외측 절골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측 절골술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범위가 크고 막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에 외측 절골술이 필요한지,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DM 성형외과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